안녕하세요, 장원준입니다. 선입견일 수 있습니다. 뭐 보통 이제 라이브 콘서트 이러면은 이제 제 나이 또래 기억에는 80년대 우리 그 이를테면 반헬렌의 뭐 5150이나 뭐 그런 그 라이브 공연 그 비디오를 본 기억들이 딱 있어요. 그러니까 아 라이브 콘서트의 그런 분위기들. 예, 그래서 이제 뭐 기본적으로 연주력이 이런 거야 뭐 당연히 엄청난 건데 라이브에서의 매력들 변주들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음악적인 내용 그 다음에 그 사운드부터 해서 그 정말 이런 것들이 이제 딱 어디 공연장에 가면 그렇게 들려지기를 원합니다. 네. 그리고 실제로도 그 대부분의 이제 음악을 듣는 분들이 멜론이나 뭐 진이나 뭐 이런 거에 그나마 이제 또 최근에는 유튜브 때문에 그런 사이트를 돈 내고 듣는 분들도 많이 줄었습니다만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그래도 뭐 5만원, 6만원, 8만원, 10몇만원씩 내고 공연장에 오셨는데 얼마나 그렇게 고마워요. 그러면 그분들에게 뭐 그런 감동을 좀 줄 수 있는 그런 음향을, 그런 사운드를, 그런 연주를 들려주는 공연들이 많아지면 좋겠습니다. 네. 그냥 뭐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게 그 뭐 옛날보다는 라이브 공연에 대한 것들, 그러니까 물론 팬덤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도 압니다. 그래서 팬덤의 중요한 역할이 그냥 무조건 뭐 아무거나 좋아 이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콘서트니까 반주 쓰는 것보다는 라이브 공연을 하고 스템도 좀 가급적이면 줄이고 그래서 실제로 음악 그 라이브라는 현장에서의 즐거움들이 더 많은 그런 공연들이 늘어나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장호준입니다. 빠이.